니하오 고니치와 니하오 니하오 고니치. 아 그만 좀 해. 튀니지 수스 메디나 편입니다. 수스는 도시 이름, 메디나는 구시가지라는 뜻이에요. 늦은 밤에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 도착해서 호텔로 바로 가서 잤어요. 호텔 조식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후 튀니지 근교 수스로 기차 타고 갔습니다. 튀니스 기차역에 왔어요. 근데 웃긴 게 아시아인이 지금 한 명밖에 없네요.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기분 좀 묘합니다. 기차가 조금 낡긴 낡았어요. 와 이런 것도 파네. 그래도 탈만했습니다. 열차 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했는데 인터레스팅. 수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숙소 도착하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 시장에 갔어요. 시장을 수크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 이거. 바닥에 하수구가 없어서 그런가 물이 계속 고이네. 근데 보통 거기에 아시아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니까. 하지만 왜 자꾸 니하오 고니치와 그러냐고. 거의 70%의 상점 주인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보통 중국이나 일본이 더 유명하니까 호객행위로 니하오 고니치와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은 튀니지에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난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지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반응이 세 개였어요. 하나, 오 안녕하세요. 둘, 오 I don't know Korea. 오케이. 셋, 노스 사우스. 그리고 인종차별설 100% 실화입니다. 수스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Fuck you China 이러면서 저한테 이걸 날리더라고요. 와 계속 Fuck you China 이러길래 그냥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거 빼면 튀니지는 좋은 나라였어요. 여튼 본격적으로 수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스가 도시 규모가 작고 제가 천천히 여행해서 보여드릴 곳이 두 곳 정도네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수스 리바트입니다. 리바트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입장료가 파이 디나르인데 파이 디나르면 한국 돈으로 3,330원이군요. 와우. 튀니지 물가가 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싼 편이에요. 여기는 건물 내부입니다. 오. 2층 내부로 들어갔어요. 이 건물이 지어진 게 8세기니까 지금까지 관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어어 뭐야 이거? 여기에서 바깥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구나. 또 다른 2층 내부입니다. 진짜 그때 쓰였던 건가? 이야... 이렇게 건물 내부에 조그만 방 같은 곳에는 예전에 있던 건물 조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낙서라니 아이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좋았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더 상쾌했어요. 보시면 이 앞쪽에 성곽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거기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와 좁다. 올라가는 길이 좁긴 하지만 빛이 보인다.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종이 매달려 있었어도 되나? 반대편에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더 예쁘네. 바람 선선하고 진짜 좋네요. 전망대에서 360도로 바라본 수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여긴 꼭 올라가보세요. 괜찮네요. 수스 리바트. 두 번째로 간 곳은 수스 그랑드 모스크입니다. 입장료는 5 디나르입니다.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간 모스크입니다. 뭔가 신기했습니다. 모스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교시설인 만큼 최대한 조용히 돌아다니겠습니다. 건물 통로엔 건물 역사를 알 수 있는 안내문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기도하는 곳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 직원이 무슬림 아니라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바깥 영상만 찍고 나왔습니다. 건물은 참 예쁜데 제대로 즐길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뭐 이해합니다. 제가 무슬림이 아니니까. 만약에 무슬림이시면은 여기 둘러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5 디나르 기부했다고 생각할게요.
딱 이 정도? 일정이 짧아서 많이 못 돌아다닌 거, 또 메디나 밖으로 거의 안 나간 거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여기 다시 가면 거기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싶네요. 음식 잠깐 얘기하자면 이슬람 나라답게 케밥집이 많거든요. 현지 표현으론 샤르마, 그랑드 모스크 쪽에 샤르마 가게 있는데 가격은 4디나르. 야, 오리지널 케밥은 역시 다르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수스에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건물 옥상쯤에 카페 가서 초콜릿 음료 시켰는데 2,500원 정도? 하... so sweet. 그렇게 수스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 튀니지 튀니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